예, 안녕하세요. 김치 볶음밥을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 조금하고요. 돼지고기 대신에 제가 해물 좀 넣고요. 그리고 김치, 밥은 이제 쉽게 말하면 밥이 한 공기인데 양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를 썰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있으면 돼지고기 넣어도 되는데 돼지고기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햄 넣어도 괜찮아요. 간을 썰어놓고 근데 햄 넣는 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뭐좀 쓰다가 남은 게 냉장고에 있으면은 냉장고 넣어도 되고 안 그러면은 뭐 햄도 없고 돼지도 없고 이러면은 그냥 안 넣고 그냥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단은 식용유를 한 스푼 정도 불리고요. 썰어놓은 파를 기름을 내야 되니까 썰어놓으니까 햄이 양이 좀 많네. 기름을 내놓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김치를 김치가 새콤하기 쉬웠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 하려고 김치를 새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파를 파쓴게한 제가 쓰는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는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김치를 넣습니다. 그리고 밥 이게 밥이 많아서 한두 사람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치가 조금 이제 제가 빨간 걸로 해다가 이렇게 한 거는 다른 양념을 조금 넣으려고요. 여기에다가 간장. 간장 이만큼. 싹 씻어서 한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 밥이 꼬실꼬실한 밥 같으면 벌써 이렇게 좀 퍼졌는데 오늘은 꼬실꼬실한 밥이 아니에요. 꼬실꼬실한 밥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밥이 제가 안 먹어서 남은 것 같아요. 밥을 일단 이렇게
그리고 이제 햄. 햄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볶으면서 간을 보고요. 싱거운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밥을 조금 먹어보고 조금 더는 이대로 될 것 같고 후추를 조금 연음도 많은데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왜냐면 햄이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적어도 고기 종류가 많이 들어갔죠. 김치가 조금 치니까 여기다가 설탕을 조금만 넣을게요. 설탕. 누른 설탕. 누른 설탕을 조금만,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만 넣으세요. 불러줘요. 쉽게 말하면 열 스푼으로 한 스푼 조금. 그리고 통깨를 조금 뿌려요. 그리고 이렇게 놔놓고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서 얹어야지. 여러분 싱거우면은 간장을 조금 더 넣으셔야 돼요. 소금은 넣지 말고 간장. 맛간장이나 그냥 국간장, 간장을 간장으로 간을 조금 맞춰주셔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다 됐고요. 이제 담아서 이제 계란을 후라이를 해서 이제 올려야 되겠죠.
안쪽으로 할까요? 안쪽으로 할까요? 안쪽으로 할까요? 안쪽으로 할까요? 아이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노립니다, 정말. 그쵸? 아이고, 밥이 2인분이네, 2인분이야. 밥이 2인분이라고. 둘이 먹어도 되겠네. 여러분, 찬밥이 좀 있어서 물에 말아 먹기는 좀 그렇고, 또 입맛이 없을 때는 그냥 집에는 김치는 항상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파도 이제 송송송 썰어가지고 일단은 올리브 오일이나 식용유 이렇게 팬에 두르고요. 그 파를 막 볶아요. 파를 볶고 난 뒤에 거기다가 이제 김치를 넣고 밥을 넣고, 우리 밥이 약간 질은 편이었거든. 근데 밥이 밥끼리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약간 촉촉한 밥이고, 밥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푸석하게 이렇게 저절로 떨어지는 거는 뭐 음식점 같은데 볶음밥용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갖고는 저는 그냥 가정집에서 이렇게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거는 김치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밥 이렇게 해서 막 볶아요, 볶아. 막 볶고, 이제 햄 있으면 햄 좀 넣고, 근데 혹시 뭐 돼지고기가 있으면 돼지고기랑 김치랑 같이 이렇게 볶다가 밥을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김치만으로 맛이 안 나면은 간장, 국간장이나 그냥 간장을 이렇게 보고, 간장에 그 짠맛의 농도를 봐가지고 반 스푼 넣을 수도 있고, 한 스푼 이렇게, 그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쓰는 그 간장에 따라서 넣는 그것도 양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치도 그렇게 짜지도 않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했는데, 싱거우면은 괜찮아요. 근데 짠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음식을 해보니까. 그래서, 밥을 한 공기라도, 말이 한 공기, 저거는 쑥하게 옛날 그 농사 짓는 농군밥이에요, 저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볶음밥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갔다 와서 갑자기 배는 고픈데 밥도 먹기 싫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맛이 괜찮아요. 흔하게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우린 그때 뭐 기름 내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김치에다 밥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에 이렇게 볶으면 밑에도 누울 거 그거 막 걸고 먹는다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입맛 없을 때 이렇게 해서 계란 후라이나 올려가지고 어른이고 애고 이렇게 다 좋아해요. 야채 볶음밥도 제가 저번에 언제 한번 만들어봤죠. 근데 김치 볶음밥은 그대로 김치를 넣어서 밥과 주재료를 이루어져갖고는, 그런데 제가 오늘 햄을 조금 많이 넣었어요. 햄을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간에 여러분, 금순이 요즘에 보니까 많이 이제 노력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유명인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유명세를 없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활동하니까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차츰차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